마커! 위로 마커! 옆구리 공격! 옆구리 마커! 옆구리 마커! 모두 열심히 훈련을 해! 썩은 세상 가라앉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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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난한 사람이 잘 사는 세상 만들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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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자, 어서 다시 하세요. 자, 위로! 위로! 제마! 자네 또 병이 도진 거 아닌가? 좀 쉬고 오게나. 미안하네. 자, 다시! 위로! 막고! 위로! 막고! 옆구리! 막고! 옆구리! 막고! 도대체 왜 이러지? 요즘 따라 손발이 더 저리고 힘도 하나도 없어. 헛구역질도 심해지고. 잡아라! 뭐지? 잡아! 달려들 도망 녀석들 모조리 끌고 가라. 예! 자! 이와! 이럴 수가? 모두 끌려갔어. 자, 어서 일어나 약 먹거라, 제마야. 먹어도 낫지도 않는데 뭐하러 먹어요? 이번 의원 약은 잘 들을 줄 알았는데, 제마야, 옆마을에 용환 의원이 있다고 하니 거기 한번 가보는 게 좋겠구나. 연마을이요? 구역질을 하는 건 위에 염증이 있어서야. 팔다리가 저리고 힘이 빠지는 건 신경이 손상돼서 그런 거지. 처방해준 약대로 먹어봐. 이제 가봐. 지난번 처방도 비슷했는데 낫질 않아서요. 전 제가 왜 이런 병에 걸렸는지 원인을 알고 싶습니다. 바빠. 자, 다음.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. 의원님, 저희 어머니 맥이나 한번 짚어주세요. 예? 무슨 병인 줄은 알고 돌아가셔야죠. 예? 이 사람 또 왔네. 글쎄, 돈을 가져오라니까. 돈! 너무하십니다요. 예? 이런 못된! 엄마야! 돈에 눈이 멀어 환자를 돌보지 않다니! 이러고도 당신이 의원이야? 양반이든 의원이든 모두리 썩은 세상! 그래! 또 뭐가요? 내 병은 내가 고친다! 의술을 직접 배워서 내 병도 고치고 가난한 사람들 병도 고쳐주는 거야! 이재만은 그 후 열심히 의술 공부를 했어. 여기 이 자리에. 따가워. 책에 나온 대로 위에 염증에 좋은 약재 드리며 신경에 좋은 약재들까지 다 넣고 만들었으니 이 약을 먹으면 병이 싹 다 낫겠지? 낫긴 몰라. 손발만 더 떨리고 힘이 없네. 책대로 했는데 왜 안 되지? 혹시 약재에 문제가 있나? 그래, 내가 직접 약초를 캐러 가는 거야. 이거 몸에 좋은 약초? 그 아래 장소?
예. 아저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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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데 그 선비 같으신데 왜 이런 험한 산에? 자네 이거 왜 이러나? 여보시오. 여보시오. 갑자기 왜 쓰러진 거지? 이보게, 이보게. 어떡하지? 이놈 제마야, 넌 과거 시험을 볼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건만 기어이 시험을 보러 갔다더냐. 허락도 안 받고. 왜요? 왜? 서자는 시험을 보면 왜 안 된다는 거예요? 보세요, 전 보란 듯이 1등을 했다고요. 너무하세요. 1등을 해오면 절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줄 알았어요. 친구들, 아버지의 말을 어기고 시험을 본 제마를 혼낼까요? 아니면은 약속은 어겼지만 당당하게 1등을 받아온 제 말을 칭찬해줄까요? 친구들의 생각을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. 그리고 하나 더! 오늘 유인극장 방송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과 함께 시청소감도 올려줘. 그러니까 제마야, 내 말 좀 들어봐. 너는 시험을 보면 안 돼. 아우, 몰라요. 난 그래도 시험을 보러 갈 거예요. 안 된다니까. 간다고요. 제마야, 내 말 좀 너무하잖아. 갈 거야.